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천두만 교수입니다.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자동차, 우주항공, 공작기계 및 로봇 등과 같은 기계공학이 주된 산업 분야가 있고 제철, 정유, 건설 등과 같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공학은 다른 공학 분야에 비하여 학문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는 기계자동차공학 전공 및 항공우주공학 전공의 두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기계자동차공학 전공에서는 자동차, 조선, 해양산업을 비롯하여 에너지, 환경, 전기전자, 반도체 산업 등의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근간이 되는 기계장치, 자동차, 로봇, 각종 기계부품, 생산공정들에 대한 설계, 해적 및 생산에 관련된 공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실험 및 실습을 통해 다양한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 전공은 국방과 관련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항공기, 무인기, 발사체 등의 비행체를 다루는 종합적인 학문 분야로서 깊이 있는 역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전공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역학, 추진역학, 비행역학 및 제어 분야를 다루는 전공입니다. 유능한 35명의 전임 교수님들께서 매 수업마다 열성을 갖고 강의를 해주십니다. 몇몇 과목들은 한 학기에 시험 횟수가 많아 힘들기도 하지만 전공 분야의 실력을 키울 수 있어서 지식 습득에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학, 자동차 샤시 설계, 내연기관 등 자동차 공학 전공 수업뿐 아니라 메카트로닉스 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기계공학과 조화를 이루는 전자 전공 수업도 커리큘럼 내에 속하여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단기 및 장기 현장 실습 등의 산학 협력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실습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와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대하여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연구하는 동아리, 로봇의 설계 및 제어를 연구하는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는 자동차, 조선, 화학 등의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과 밀접한 산학협력체계를 맺고 있어 열심히 노력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부의 졸업생들은 울산대학교의 유지재단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모비스 등과 같은 자동차 관련, 기계부품, 항공우주, 석유화, 전기전자회사 등의 다양한 제조업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공기업, 기술영업 등의 다양한 업종으로 취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부를 원하는 학생은 대학원에 입학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기업체 연구소, 국가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는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통하여 기초가 튼튼한 진짜 기계공학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학문이지만 그만큼 응용하고 활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공학에 관심 있는 수험생 여러분, 저와 같이 우리나라 공학을 이끌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화이팅!